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을 떠나보낸 대한민국 대표팀이 새로운 사령탑으로서 독일 축구 레전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공식 선임해 발표했고, 이에 국내에서는 많은 축구 팬들에 의해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에 대한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독일 대표팀 선배 선수이자 자신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대표팀 감독 생활을 했던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에게 공개적인 조언과 함께 자신의 한국 대표팀에서의 힘들었던 생활에 대해 털어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번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서 많은 축구 팬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2년 만에 원정 16강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고, 파울루 벤투 감독은 그동안에 비판 여론을 모조리 뒤집어 버리면서 정말 결과로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바꾸어 놓았는데요. 하지만 벤투 감독은 대한축구협회와의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어쨌든 결과를 보지 못하게 되면서 대표팀을 떠나게 되었고, 벤투 감독의 후임 감독으로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새롭게 선임되어 다음 월드컵까지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로서의 화려한 경력과는 달리 감독으로서는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비판을 받는 인물인데다 2016년 이후 감독 커리어가 거의 전무한 엄청난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현재 많은 비판 여론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독일의 스포르트 부조에서는 독점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전 감독이자 독일 국가대표 출신 선수인 울리 슈틸리케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슈틸리케의 몇몇 발언들은 현재 대한민국 팬들에게 엄청난 불만들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은 울리 슈틸리케에 이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두 번째 독일인 감독이 되었다. 이에 슈틸리케는 클린스만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비록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진 못했지만 아내와 같이 살았던 한국과 서울에 대한 기억은 한결같이 긍정적이다. 무엇보다도 선수들과 팀에서 가장 가까운 스태프들이 협력이 있었다. 그들은 항상 조화롭고 리스펙트로 가득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도움은 형식적인 경험으로 남아있다. 또한 북한과 남한 사이에는 평화협정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는 끊임없는 경계태세에 있다. 물론 이러한 주의는 축구를 포함해 한국 사람들의 성격에 반영된다. 규율, 의지, 조정, 엄격함과 같은 필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수비는 꽤 좋았다. 하지만 공격에는 창의성과 위험 감수 같은 미덕들이 부족했다. 그리고 국내 리그는 몇 가지 예외 클럽들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구단들은 팬들이 만든 것이 아닌 기업에서 만들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축구에 많은 투자를 한 현대나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클럽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에 국가대표팀은 큰 인기를 얻고 꽤 잘 팔린다. 2022년 피파 카타르 월드컵의 16강 진출은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한 또 다른 증가를 가져왔을 것이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성숙함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장의 무기이다. 프로스포츠에서는 특히 코치로서 풍부한 경험을 통해 혜택을 받고 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관한 한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며, 이러한 경험은 그곳에서만 가능하다. 위르겐 클린스만과 나는 서로 알고 있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한국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 삶을 느끼고 알기 위해 거주지를 현지에 잡아야 하고, 그 나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문제, 두려움, 기쁨 및 습관을 가까이에서 경험해야 한다. 그 나라는 현대와 전통을 조화시키기 매우 어려운 균형 잡힌 행동들의 직면에 있다.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든 국가대표팀 감독은 계속해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물론 가끔 친선 경기들을 망칠 수도 있지만 한국은 아시아에서 선두 국가가 되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무적인 게임에서는 성공해야 한다. 한편으로 그들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클린스만은 매우 의욕적이고 야심차고 매우 규율 있는 선수들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모국어를 말할 수 없을 때 일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역사다. 통역사는 기술적으로도 최고여야 하고 대인 관계에서도 감독을 도와야 한다. 팀적으로는 국내 선수와 해외파 선수들의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과 정신력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라면서,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시절 좋았던 부분과 좋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면서 클린스만 감독에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좋았던 부분은 한국 특유의 규율과 엄격함으로 수비는 좋았지만, 바로 그러한 규율 때문에 공격에 있어서 창의성이 부족한 축구를 구사하고, 분단 국가라서 긴장감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큰 것 같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슈틸리케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긴 하나, 규율 때문에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실제 유소년 축구 클럽에서도, 물론 요새는 정말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정말 드리블 같은 부분들을 유소년 클럽에서 감독들이 금기시했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슈틸리케 감독의 인터뷰는 제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되는 부분이 많은 인터뷰였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슈틸리케 감독의 인터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